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New X Tribute to the Classic 리이슈 시리즈예요. 아날로그 이펙트 페달이고요. 오, 너무 예쁜데? 오, 너무 예쁜데? 이거 굉장히 뭐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 같이. 와, 이걸 이렇게 굴곡으로 해놨다고? 오, 이거 디자인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스틸 싱얼. 네, 드라이브네요. 네. 와, 필터 볼륨 게인 이렇게 돼 있고, 필터는 뭐 톤 느낌으로 이렇게 노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볍다. 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9볼트 들어가는구나. 오, 9볼트 있어. 심지어 아, 9볼트 있습니다. 네, 자, 짠. 290g. 너무 가벼워. 이 정도 크기인데 290g. 보통 340g 막 이렇거든요. 오, 300g이 채 안 되는. 자, 그러면 NUX 스틸 싱어 드라이브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NUX. 유. 네. 그러니까 넉스라고 쓰고 쓰고 저는 눅스라고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 영국 분인지 누군가 할 이게 네. 리뷰하는 거 보니까 NUX 이렇게 거고 여기다 NUX X 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걸로 봐서 NUX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뭐 X니까 뭐 네네. 도끼나 기어 뭐 이런 거 그렇죠. NUX. 근데 뭐 유저분들은 뭐 NUX라고도 읽기도 뭐 하고 뜻은 통하니까. 네, 네.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냥 그 외국 분들이 발음하시는 대로 NUX라고 네. 예, 하겠습니다. 칭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NUX 저희가 처음 이제 하게 되는 브랜드인데 이 회사가 2006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쭉 온 회사인데 굉장히 여러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앰플리파이어도 다 만들고요. 뭐 베이스 앰프 종류 다 만드네요. 그리고 이펙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멀티 이펙트 뭐 베르드고 뭐 미니코어 시리즈 그러니까 시리즈별로 이펙터들을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나가는 이번 누엑스 시리즈는 리이슈 시리즈인 거예요. 리이슈 네. 시리즈. 그래서 원래 있던 사운드 같은 것들 굉장히 유명한 뭐 앰프나 오리지널 뭐. 사운드나 뭐 이런 레전드 사운드를 복각해서 리이슈에서 만든 그 이펙터 시리즈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스틸 싱어 드라이브예요. 그렇죠. 그래서 덤블 오버드라이브 페달인데 덤블 스틸 스트링 싱어 앰프. 네, 그 좀 되게 투박하게 생긴 앰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네, 그 앰프의 사운드를 네, 리이슈를 해서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공방에서도 덤블 거를 많이 복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OD1과 덤블 그 사이로 맞춰주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뭐지? 네, 근데 막 그 덤블이란 덤블 앰프나 드라이브 예, 오리지널 소리를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막 없죠 요즘에. 예, 이렇겠다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소리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스틸 싱어가 어느 정도 복각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게 순수한 아날로그 설계만으로도 이제 튜브 앰프 질감이 나온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예. 이제 노브가 있죠. 예. 세 개가 있습니다. 볼륨 게인 그리고 필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볼륨 값이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게인은 게인 값이고요. 네. 필터는 좀 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좀 그 원래 원음에다가 필터링을 해서 좀 어둡게 다크하게 네, 되고 다크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열어놓는 필터를 이제 열게 되는 그런 사운드 좀 더 밖으로 튀어나온 사운드 그러니까 필터링 효과를 조절하는 그런 노브가 되겠습니다. 네, 들어보면서 하죠 뭐. 네네. 네. 아! 아날로그 따뜻하다. 오! 와, 이게 너무 따뜻한데? 한번 이제 볼륨값 할게요. 아, 와, 역가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요. 풀. 어우 좋다 이거. 펀치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게인 값 좀. 아.
아니 게인이 없어도 이게 질감이 이렇게 좋아? 지금 게인을 낮췄거든요. 부들부들해. 네. 와 이거 복각 되게 잘했다. 뒤에 나오는 그 스프링 소리 들려요? 찰찰거리는 거? 오. 와, 이 소리를 만들었다고? 그 막 스피커 유닛 깨진 것 같은 소리까지 네네네네. 나요. 이 허스키한 목소리. 흔들리는 예. 소리. 그 앰프 안에 유닛 흔들리는 소리. 찌글찌글하고. 소리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소리 진짜 좋다. 자 이제 필터를 한번. 자 편의점 통. 저 이거 풀 필터도 마음에 드네요. 그거 찢어지는 소리. 네네. 옛날 그 플렉시 마샬 플렉시 소리 같은.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오. 노이즈도 좋고요. 오. 노이즈가 좋냐? 어, 이 사람도 잘한다. 지금 이 좀 습하고 이런 계절에 되게 잘 어울린 노이즈야. 야, 맞아. 뭔가 시원해지고 네. 어디 바닷가 간 것 같고요. 귀를 아. 좀 이렇게 좀 정화시키는 느낌? 야 좋다 이거 진짜로. 와 좋네요. 마샬로 저, 한번 가봐야 네, 되겠죠? 마샬로 바꿔볼게요. 네. 자, 마샬 클린톤은 이 정도고요. JCM2000이고요. 이거 이 소리 나 지금 방금 들었는데 네. 거의 뭐 그 일본 사운드 밴드들 중에서 네. 시티팝하고 네. 뭐 이렇게 펑키하고 네. 뭐 그런 밴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딱 그 기타 사운드야. 예, 그 80년대 그 네네네. 그 저 이제 험버커로 한번 바꿔봤는데 네. 일단 마샬부터 네. 험버커입니다. 험버커랑 어떻게 어울릴까요? 지금 개인 풀로 해놨어요. 아야. 개인 와 되게 부드럽게 엮어 넘어갔어요 방금. 와 팬더는 어떨까요 또? 팬더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험버커보다 이 드라이브 계열은 좀 싱글이 더 뭐랄까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쫙쫙 붙어요.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팬더. 좋다. 지하 양말이 사실 그 진짜 약간 험버커한테 약간 벙벙거리고요. 네. 싱글하고 궁합이네 궁합. 찰떡이에요. 네. 아. 그래도 그나마 팬더 앰프에서는 되게 잘 먹는. 제일 잘 먹는. 네, 되게 잘 받아주는 네. 느낌이네요. 마샬에서는 약간 그 옛날 찢어지는 소리 좀 나고요. 네네네. 마샬 그리고 잘 더 뭔가 더 원하는데 잘 못 받아치는 느낌. 네. 마샬은. 아 그렇다고 뭐 나쁘대는 건 아니고요. 좀 약간 덜 어울린다.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네. 와 이거 되게 따뜻하네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이요? 네, 우리의 우리의 가장 큰 숙제죠. 우리의 가격, 우리의 가격. 네. 58,000원. 어머나. 58,000원. 이게 중고품이야 뭐야? 58,000원이야.
와. 야, 이거. 원래 뭐 7만 원대인 것 같아요. 원래도 싸긴 해요. 네, 근데. 10만 원이 안 되니까. 근데 5만 8천 원? 아! 나 기억났다. 내가 왜이 리뷰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제가 재작년에 상하이 아, 맞다. 악기 아키쇼. 막내 했잖아. 네. 눅스가 우리 옆에 있었어. 아. 부스가. 되게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 아연이라고 드럼 치는 예, 있어요. 드럼치 여자분 예. 있잖아요. 중국에서 인기 진짜 많고 한국 사람인데 되게 예쁜 그 친구랑 드러머. 이제 인사하면서 지아 뭐 지연님 아이님 이러면서 인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눅스 에서 드럼을 쳤어요? 뉴엑스에서 이제 시연 드럼으로 뉴엑스에서 만든 드럼을. 거기에 뭐 피아 뭐 이렇게 피아노도 있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저 맞아요. 쉴때 네. 쉴때 옆에 그 매장 가가지고 네. 이렇게 전자 피아노 치고 막 놀고 막. 그랬어요. 오, 야.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가고 막이 그랬어요. 사람들도 전자 드럼 만들고 그래요, 얘네. 맞아요, 맞아. 그럴 뉴엑스 거야, 전자 아마. 드럼 만들. 자, 이거 그냥 맞아. 그 이걸 그니까 그 중국 그 전술 있잖아요. 저가의 그치. 고품질 이거는 좀 이거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거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인들이 이제 막 생각을 엄청 많이 해서 좋은 유닛 막 껴넣고 막 사운드 막 메이킹하고 이것보다 그냥 딱 들었을 때딱 좋은 사운드 이거다 하고 그냥 딱 결정 네. 내려가지고 그냥 넣어버린 느낌? 그러니까 가격도 우선은 확 떨어지네. 저렴해지고 생각 안 하고 만들었는데 되게 좋아 막 이런 느낌. 아, 근데 이그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근데 느낌이 그렇다고요. 네. 디자인이 엄청 좋고요, 지금. 진짜 세련됐죠. 예, 노브 그러니까 그 70년대 21세기를 상상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아, 진짜. 너무 좋죠. 아, 진짜 뭐랄까? 진짜 레트로하네요, 진짜 이거. 얘는 잘 나는 그 만들었다. 이름이나 디자인으로 봤을 때 일본 쪽 회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쵸. 오리지널 전 중국이네. 독일 좀 이런 아, 소리 그런 좀, 독일. 누막 이런 거 예. 있으니까 독일인 줄 알았는데, 좋아, 야, 대단하다. 자, 대단하다 이거. 한줄평 설명해 주시. 강철의 독일. 가수인데 네. 저는 이 스틸로 아직도 노래 부른다고 그래서 스틸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스틸이 STIL에 아하. 비슷한 걸로 예. 갈게요. 예. 그러면 Still Alive. 스틸 얼라이브. 네, Still Alive. 좋네요. 와, 이거는 계속 이거 살아남는 대단하다 이거 것 같아요. 진짜로. 와우. 야, 이거 몇점 주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눅스 무섭네. 무섭네요.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첫판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예. 시리즈로 준비를 했거든요. UX 몇대 몇? 9.5. 9.0. 아, 이게 세븐. 아, 그래요. 이거 드라이브를 10점 주긴 뭐하고 그거. 9.5를 주자니 다음 게더 좋으면 어떡할까? 아, 그럼 10점 줄 거야, 나는. 아, 나는 그럼 거예요. 되네요. 저 9.5요. 이거 왜냐면 전 드라이브 계열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네. 디스토션이면 디스토션이지. 예.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너무 좋아. 얘 진짜 너무 좋아. 예. 가격도 너무 좋아. 예. 얘, 와, 너무 눅스 좋다, 너무 진짜. 좋다, 이거. 간만에 너무 좋아를 되게 남발했네. 남발했네요, 지금. 그치, 계속 남발하고 있어, 지금. 예. 야, 짜증 나네. 요새는 뭐 이렇게 우리 뭐 듀얼리스트나 이런 것도 좋지만 RC부터 다 좋습니다만 되게 상당히 비싸요. 예, 맞아요. 상당히 비싸. 아, 그건 좀. 좀그 어떤 뭐돈 많은 사람한테는 안 비싸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뭐 초심자 여러분이나 중급 여러분들이나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기에는 TS9도 비싸요. 아, 얘는 왜안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그럴까 말이에요. 난 그게 제일 그렇게 팔았으면 좀 궁금해. 떨어질 때도 됐구만. 있습니다. 아, 뉴엑스 너무 좋았고요. 스테스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어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